노래 제법 하시네. 쓰고 싶네. 그냥 가세요 집에. 요즘 나오시는 분들 노래도 잘하고 또 인물도 왜 이렇게 한결같이 잘생겼는지. 백남봉이도 조금 어? 잘생긴 것보다도 좀 귀엽게 생겼지. 예. 자, 이제 60년대 이제 극장에서 이제 콤비가 주로 많이 일어났는데 그냥 두 사람이 같이 쇼 진행도 하고 또 같이 코미디도 하고 또 바빠서 인기 있는 사람들 못 오면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같이 노래도 하고 또 정 안 되면은 뒤에서 기타 연주 또 뭐 올겐 연주. 그땐 올겐이 그땐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 당신도 없었어 그때는. 명컴비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사람이 명컴비였는데 보시면 어렴풋이 아니야 옛날에 극장에 갔을 때 저 사람들 때문에 되게 웃었다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줄 믿겠습니다. 원재로 하고 함재 두 분의 콤비 코미디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짜증나는구나. 아 정말 피곤하네. 누가 피곤하고 누가 짜증나는데 그래? 네가 피곤하고 내가 짜증난다 이마. 이게 꼬박꼬박 말 대꾸하고 쓴대. 이게 꼬박꼬박 말 시키고 까불고 있어. 야야 너 도대체 몇 열차 타냐 몇 열차? 20열차 타려고. 20열차? 네. 바로 2열차가 20열차다. 아 2열차가 20열차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열차로 바로 탔네. 바로 타셨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기대형진 젊은 나그네 두 번씩 치고 있네. 야, 두 번이나 많아? 너 도대체 가는 행선지 목적지가 돼, 목적지가. 백남봉 쇼 가려고. 아, 그러니까.
대기가 백남봉쇼까지 가실 때 말씀이죠? 그러면요. 대기 찾고 있는 백남봉쇼 다 오셨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다 왔겠네요. 다 오셨죠.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다. 아,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멋진 노래 하나 들어갑시다. 어떤 겁니까? 이번에는 차원을 높고. 아, 차원이 있는 거. 팝송으로. 팝송으로. 짠짠짠짠짠 찍어 갑시다. 자, 바다의 캠퍼를. 네, 우리나라에 콤비가 많습니다. 배현정하고 배일집하고 하도 콤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부다 그런 오해도 있었고, 또 남성남 남철 그게 오래 콤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형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다 보면은 뜻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그 시절에 극장에서 그 콤비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백남봉 쇼에서는 그분들을 모셔서 웃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남봉 쇼 여기서 마치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